이번엔 언박싱 협찬 받았습니다. 타이완 데니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쿨민입니다. 이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. 이번에 제가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이번에 경포대를 다녀왔는데 그때 별로 없네. 안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경포대 브이로그 영상도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언박싱 영상이에요. 이게 뭐냐, 이번에 제가 그 협찬을 받았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DM이 왔더라고요. 보니까 타이완 진스다 진스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듣는 브랜드고 타이완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DM이 왔습니다. 그 DM 하다 보니까 자기네 청바지 줄 테니까 한번 뭐 제품 사진이나 뭐 착용샷을 한번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타이완에서 온 진스다 데님의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왔습니다. 박스에도 이렇게 한문을 써 있고 진스다 스토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타이완 청바지를 한번 그 언박싱 해볼 테니까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진스다 데님의 언박싱 영상을 보겠습니다. 우선 그 박스를 보시고요. 이게 EMS로 해외에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스다 데님이 타이완 데님 브랜드라고요. 이렇게 박스 여니까 이렇게 엽서가 와 있고요. 저에 대한 이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. 제 이름하고 이렇게 뭐 잘 부탁한다. 착용샷과 제품을 한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달라는 메시지입니다. 우선 열어보니까 뒤에 신치백이 있고 백포켓, 그 컬러는 다크 인디고 컬러입니다. 근데 백포켓 보니까 약간 좀 디테일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세부 라벨이 뭐 세탁할 때 뭐 어떻게라는 설명이 써 있습니다. 뭐 영어로 많이 써 있어가지고 뭐 귀찮아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고 여기 바지 있는 그림이 있고 전체적인 그 좀 디테일이 좀 많이 있죠. 일반 깔끔한 데님보다는 약간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그 지퍼는 그 버튼플라이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컬러감은 좀 마음에 들어요. 좀 빈티지한 멋이 있고 많이 입으면은 약간 에이징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 땡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원단 촉감이나 이런 건 좀 좋은 걸 쓴 것 같더라고요. 얘네도 원단은 그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다고 하고 근데 이런 디테일이 좀 많이 있는 게 약간 좀 제 스타일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선 퀄리티는 잘 뽑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백포켓 부분 보시면 신지백과 백포켓의 그 스티치 라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 앞에도 이렇게 포켓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타이완 진스다 데님의 디테일 언박싱 영상을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언박싱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? 상당히 데님이 디테일이 많이 있고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약간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에서 이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 한 3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 타이완 브랜드인데 가격은 비싸가지고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물어보니까 데님 원단도 일본산 원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. 저도 이제 맨날 일본이나 국내 브랜드만 접하다가 타이완 워크웨어 브랜드를 접하니까 상당히 그 느낌이 새롭더라고요. 이렇게 워크웨어 분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마치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
꼭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